국내 증시 파월 효과를 보기를 바랬지만 어제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반도체주가 밤사이에 또 흔들렸다 보니까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제 환율 수혜주들이나 그동안 잘 갔던 바이오주들 위주로 여전히 수급은 강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 국내 증시는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지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사인들부터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투자 심리 좋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버텨준 건 다우지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주가 좀 흔들리면서 나스닥 지수 0.8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3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던 것은 반도체주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도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크게 하락했을수록 진한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엔비디아가 2.25% 하락을 했고 브로드컴, AMD 각각 4%, 3% 이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이상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이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 기타 M7들 엔비디아만큼 강한 하락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타가 1.3%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3% 이상 하락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일단 애플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밤사이에 오름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죠. 9월 9일 드디어 아이폰 16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프레이즈, 타이틀은 이제 새롭게 빛나다가 될 텐데요. 과연 아이폰 16과 함께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애플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엔비디아 2% 이상 빠졌는데 특별한 하락을 유발할 만한 부정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계감, 또 블랙먼데이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먼저 좀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슈가 분명하게 있었죠.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100% 부과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 중에서 캐나다로 수입이 수출이 되는 그런 업체 유일하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지금 캐나다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에 테슬라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 이슈 하나하나별로 좀 살펴볼까요? 애플, 과연 9월 9일 이후 주가가 달릴 수 있을까요? 9월 9일 신제품 공개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 다수의 제품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신제품 공개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건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탑재된 iOS 18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될 때 출시 당일에는 주가가 조금 부진하지만요. 출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땐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출시 이후 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도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9월 9일 이후 아이폰을 출시한 애플의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려면 최소 아이폰 15 프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독 교체 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추산하기를 5억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강한 수치가 실제 수치에 부합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내린 시장, 다시 엔비디아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지금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가도 상승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때는 2024년 3분기가 유일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 매출은 1년 전 대비 11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이익률은 1분기보다 좀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가 달린다면 국내 다른 반도체주 그리고 AI 관련 주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WTI가 3.5%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정면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지속돼 왔던 이슈인데 이날 새로 한 가지 이슈가 추가가 됐다면 리비아 동부 정부가 원유 생산과 수출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리비아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이 3.9%의 물량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날에도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서 가스, 석유, 정유 관련 주가 이미 또 강세를 보인 바 있거든요. 밤사이에 WTI 가격이 더 뛴 만큼 관련 주들의 움직임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미국 증시로 눈을 돌려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망치 이슈 그러니까 블랙웨어에 관련된 지연으로 전망치가 조금은 하향 조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TSMC까지도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 이상이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말인즉슨 엔비디아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바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석유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DR홀트는 웰스파고가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대비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DR홀트는 건설 관련주 하나로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을 한번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뉴욕 증시 지정학적 이슈로 좀 짓눌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종목별 흐름을 보자면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렸죠.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반도체주 추이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또 급등한 만큼 가스, 석유, 정유 관련주에도 한번 눈길을 줘보시죠.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이슈들 체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우리도 좀 기대감을 한껏 안고 어제 시장 오픈을 했는데요. 장 초반까지는 해당 상승 흐름에 몸을 실어주나 싶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계속 빠졌던 하루였죠. 코스피 결국 2700선을 내주면서 269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0.8% 지수 하락 보이면서 766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으로 인해서 어제장에서의 가격 하락, 지수 하락이 더 가파랐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또 여기에 환율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환율 수혜주들도 상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어제 방긋 웃었던 하루였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 어제 52주 신고가까지 들어갔고요. 연초 대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지수가 올라온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뭐 개별 이슈로 여러 가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구두 발표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도 보시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환율과 관련된 소외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관 쪽의 리스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는 신한 지주가 있었다면 전일장 기관 쪽에서는 한국전력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들뿐만 아니라 환율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쪽으로 에너지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해외에서 뭐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제 한국전력 환율에 대한 수혜감으로 4%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부 이슈들 이어지는 특징주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단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액침 냉각과 대왕고래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출시 예정인 블랙웰부터 액체 냉각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액침 냉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력 소비의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액침 냉각 1위 기업인 써무버와 협력사를 맺고 있는 KN솔이 어제 22% 넘게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또 오랜만에 대왕고래 관련돼서 또 움직임이 장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급선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룬 그룹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8%대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관련 주들은 사실 개별 이슈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대거 나왔는데요. 뭐 브로노이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임상 일상 결과 발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크게 바이오 쪽이 계속 가는 이유를 현재 시점에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에게 FDA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9월에 표결이 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 또 여기에 유럽 종양학회까지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9월에도 있는 만큼 이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될지 혹은 9월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들을 이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 들고 왔습니다. 내가 12억을 투자했는데 2천억 원이 되면 어떨까요? 바로 휴스틸의 이야기입니다. 휴스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스틸 파이프의 지분 가치가 올해 들어서만 2배 이상 올랐는데 지난 2009년에 12억 원을 출자해서 지분 16%를 확보했는데요. 그게 현재 시가 기준으로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SP의 이 주가 상황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도 100%가 넘는 상승을 보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철강 쪽으로는 사실 요즘 비수기였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였지만 중국산 덤핑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신저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철강 안에서 한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테마단에서 다 함께 올려줄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지 오늘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은 부진했지만 휴스틸의 시간의 상한가로 철강주들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웃을 수 있을지 전날 종가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날에도 휴스틸은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그 안에서 서로 엇갈린 모습들 포착이 가능한데요. 오늘 분위기 어떨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캐나다와 전기차 쪽 이슈인데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동일하게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국산 전기차의 규모가 원화로는 2조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 모든 수입은 다 테슬라 차량이었던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뭐 미국과 동일하게 보여주기식 관세에 불과하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제재하는 관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이미지라든가 추세들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신규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추가 관세율을 발표한 서방 국가들의 관세 추이를 보시면요. 미국과 캐나다가 100% 그리고 유럽은 기존 10%에 기업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36.3%가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현재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견제하는 모습, 되려 우리 국내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들 오늘 가격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전날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아차와 현대차를 제외하고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2.5% 하락을 보였던 만큼 반도체 관련 주들로 오늘 다시 한번 약세가 이어질지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